카이마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국방, 군사 분야 연구 활동으로 국방정책 수립 및 군사 발전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장 예하에 기획홍보실, 연구본부, 사업본부, 지원본부 및 예비역 지원실로 편성되어 있으며 5,300여 명의 예비역 군사연구위원과 국방 ICT 지원센터, 국방환경지원센터 등 3개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창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국방 및 군사 분야 연구, 정책 제언 및 자문, 학술지 발간, 예비역 지원 활동에 목적 사업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일정 분야 수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예비역 출신의 군사연구위원들로 인재풀을 구성하여 국방부, 합참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영역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원 자체에서도 국방, 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발주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군에서 심층 깊은 토의가 제한되고 있는 국방, 군사 현안 주제를 매월 선정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주제 발표 및 토론하는 정책 포럼을 통해 국방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조 국방 세미나, 국방 ICT 융합 포럼, 한미 테크넷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간 정책 포럼 결과 보고서와 연간 종합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여 국방부 합참 및 각급 제대와 정부 유관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랜 군 경험을 가진 군사연구위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방 및 군사 전문 서적을 발간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 잡지인 월간 군사 전화를 발간하여 독자들에게 국가 안전 및 국가 분야의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시대 흐름에 맞춘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국방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국방 안보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군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예비역들에게 언론 매체에 출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연구실과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카이마 빌딩에 11개의 군사연구실을 확장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카이마 빌딩 11층에는 예비역 라운지를 개소하여 예비역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예비역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예비역의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응 교육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인문학, 정보화 교육 등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야부터 사진, 서예, 댄스 스포츠 등 여가 전용 과목까지 예비역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교양 증진 및 연구활동에 의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무를 마친 예비역에게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전문가, 생명지킴이 등 전문교육 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전적지 답사와 백두산 및 항일 유적지 등 고운 안보 관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역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PG 힐링센터 운영, 레저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예비역이 전역 후 제2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국방 분야 연구 및 정책 지원, 예비역 지원 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으로서 밀리토피아 골프 연습장 위탁 운영, 건국대학교 기숙사,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 카이마 빌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아이디어 뱅크 회의를 개최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민군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목적 사업 외 전방풀의 미문, 자랑스런 예비역 홍보, 6.25 참전 용사 및 불의유 돕기 등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국방, 군사 주요 정보 및 자료와 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상을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참여의 장도 함께 마련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창의적인 목적 사업 추진, 적극적 수익 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로 신뢰받는 연구원, 참여하고 싶은 연구원이 되고자 카이마 비전 2030을 정립하여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군을 위해 헌신한 예비역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보금자리, 예비역에 의한 군과 예비역을 위한 연구원으로서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